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건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거북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거북이 새끼들이 모래구덩이 속에서 태어나면 그 거북이의 미래는 이미 뭘 먹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실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태어난 거북이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디를 갑니까? 오키나와에 가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운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가 결정이 됩니다. 동물들은 그 결정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선택권이 있고, 그래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오키나와는 천국이지만, 뭐 그런 거 나는 별 관심 없다. 뭐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뭘 먹고 사는가, 살아야 될 것인가도 사실상 결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이다. 이렇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먹을 것인가는 하나님이 결정을 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것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기린들은 뭘 먹고 살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예? 예? 풀. 예, 풀 아닙니다. 나무 잎사귀예요. 예. 그것도 키가 큰그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를 그 순들을 훑어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기린. 기린이 지가 결정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보세요. 최근에 와서 이 아프리카 기린들이 이런 모습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원래 기린들은 네, 이렇게 보세요. 가시가 이렇게 나 있죠. 아카시아.
이 아프리카 아카시엄 딱 여기 이제 순들이 나인데 이거를 희한하게 혀를 내밀어 가지고 하는데 이 기린들의 혓바닥하고 이 입술은 이렇게 찔려도 안 아프고 뭐 그렇게 피도 안 나고 그렇게 돼 있어. 그래도 마음대로 훑어먹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기린이 예? 그 먹기에 그렇게 기린은 땅바닥에 있는 거는 먹기가 굉장히 편해요, 불편해요. 아주 불편합니다. 양 다리를 있는 대로 다 벌리고 이 땅에 나 있는 그래서 기린은 물 마시는 것도 참 불편해요. 기린은 그저 높은 데 있는 거 먹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기린들이 최근에 와서 이 기린들이 아이 바닥에 있는 죽은 동물의 뼈를 먹는 네. 뼈를 먹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기린이 뼈를 먹을까요? 자, 이 칼슘, 이 뼈 속에는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꽉 차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린은 인이나 칼슘 성분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린이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리고 뼈 속에 칼슘 인 성분이 많이 들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이 기린을 마취제 총을 쏴가지고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보니까 세상에 인 성분이 부족해. 그러면 기린은 인이 뭔지도 모르고 기린은 뼈 속에 인이 많은 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기린이 이 뼈를 먹을까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해야 좋을까?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안 나요? 역시 기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린이 알아서 살도록 하지 않고 이 기린에게 칼슘 인 성분이 충분한지 안 한지를 맨날 다 보고 뭐예요? 아시는 분이야. 계란 12개 중에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도 아시는 분이야. 네. 자, 근데 어쨌든 이 기린이 인 성분이 부족해졌어. 아무도 이 기린이 인성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고 기린 자체 자신들도 몰라.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소위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밖에.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존재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존재 뭐예요?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응? 자, 이 그림이나 여러분 이 거북이가 오키나와로 가는 거나 거북이는 오키나와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데 결국 오키나와로 가요. 그런 거나 아, 여러분이 여러 차례 보신 이 사진, 예. 이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뭐예요? 찾아가는 거나 다 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나 다른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린을 사랑하시고 거북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이런 기린이 뼈를 먹을 수도 있고 거북이가 오키나와로 갈 수도 있고 T세포가 암세포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엄연한 이 진실을 좀 믿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거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어만 준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뭐예요? 암세포를 죽여 주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동물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이 기린의 선택을 기다리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린에게 생명 신호를 보냅니다. 생명 신호. 자, 어떤 신호를 어디다가 보낼까요? 자, 기린이 전혀 옛날부터 전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는 이 뼈를, 기린은 뼈만 보면 거추장스러워. 그게, 그렇죠. 발이 걸려서 혹시 넘어질까. 그런데 어느 날, 걸어가다가 뼈를 보니까, 뼈를 보니까 땡겨. 이상하게 땡겨. 먹고 싶어. 어떻게 먹고 싶을까? 왜 먹고 싶을까? 기린의 뇌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린의 뇌세포 속에 무슨 물질이,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가 하면, 뉴로펩타이드 Y라는 특수한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유사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 속에 있어요. 이 초록색 유전자. 이 유전자가 무엇을 받으면? 생명을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쫙 켜지면 이 NPY가 생산이 돼. 이 NPY가 생산이 되니까 땡겨! 생각지도 않았던 게 오늘은 왜 그게 땡기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 몸 안에 무슨 성분이 오늘은 더 필요한가를 아시는 분이 땡기게 해주신다고. 이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시니까 이상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뭐예요? 땡겨. 땡겨. 충청도 그 예산 그 지역을 가니까 알토마토 단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토마토를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예, 요즘 알토마토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건강 세미나를 하다가 아주 재밌는 두 부부를 만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아주 토마토를 좋아해.
근데 여자는 도마도가 딱 싫어. 그런데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딱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도마도가 땡겨. 왜 그럴까? 그렇지. 뱃속에 임신은 한 아이가 아빠 유전자를 닮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 유전자를 닮아서 아빠는 그 도마도가 많이 필요한 체질이야. 그러니까 엄마 입맛은 입맛을 초월해서 그 아기가 필요하도록 도마도를 땡겨. 그래서 여자 참 이상하다. 어? 왜 도마도가 갑자기 땡기지? 그리고 임신 도중에 도마도를 많이 먹었대. 애기가 탁 낳고 나니까 뭐예요? 또 옛날처럼 도마도가 꼴도 보기 싫더래.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내 뱃속에 임신한 아기가 그게 아빠를 닮았는지 도마도가 많이 필요한 아기인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마의 입맛을 뭐예요? 조절해 줘. 예. 자, 하나님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으면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모든 유전자를 그런 하나님 손에 뭐예요? 맡기면 그것이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짱이다 이렇게. 응.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해 이런 거 다. 안 되네. 여러분이 병이 낫는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 차원에서는 별 볼 일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이 유전자가 켜지고 이 유전자가 다시 활성화되고 하는 그래야 치유가 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뭐예요? 초인간적, 초자연적, 신적 존재, 전지전능의 존재에서 여러분은 치유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 차원에서는 치유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자꾸 이런 걸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자꾸 심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아, 이런 하나님, 인간보다 월등하게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잘 아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하버드 출신 의사 선생님이라도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며칠기. 며칠기 뭐 하는 거예요? 유전자 스위치에 붙었다가 뗐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인간은 뗐다 붙였다 할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 과학자들이, 그 과학자들마저도 우리의 유전자는 누가 조절하는 것 같다? 예, 유령들이 하는 것 같다. 쉬운 말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유전자 조절은 들여다보고 있으면 귀신 고칼로리 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차원에서 낫게 돼 있어. 영적 차원이야. 인간의 지식 차원은 아니옵시다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건강식을 얼마나 잘 하느냐도 알고 보면 누가 내 입맛을 조절해줘서 건강식을 하는 거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 이 기린이 왜 이렇게 인성분이 부족해졌냐 하고 좀
그거를 추구를 해보니까, 그 유럽, 그 지중해 북쪽에, 그게 독일, 프랑스, 그 공업 단지들이 많은데, 거기서 오염된 공기가 지중해를 번도, 바로 지중해만, 지중해라 봐야 뭐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만 건너면 바로 아프리카예요. 근데 거기에 산성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산성이면 토양에 녹아있는 칼슘 인성분이 자꾸 녹아서 어떻게 흘러가 버리니까 토양 속에 인성분이 부족해지니 결국은 아카시아 기린이 먹는 나뭇잎 사계 그게 부족해져서 기린들이 요즘 와서 그 뼈를 씹어먹는 기린 자신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미쳤나 요즘?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렇게 뼈를 씹어먹고 있지? 그러나 기린들은 하나님의 그거를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없으니까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덕자세를 위하여 이제 속 시원하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그 조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신호로 조절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내 병에 관해서라면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전자를 조절하시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그냥 우리의 유전자를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어. 자,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껏 이제 영양학자들이 여러 이제 가지 그 경로로 연구를 해보니까 좋은 거라고 해서 많이 먹는 거 그것도 아주 나빠요. 여러분 운동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운동을 많이 하면 너무 많이 하면 뭐가 돼? 과로가 돼가지고 유전자가 더 꺼져버리고 그래요. 또 그렇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좋은 영양소라도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그것도 기본 여건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 과로 이것이 참, 참 몸에 해롭고 그런 거라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내가 운동하면은 적당한가를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떠한 태도로 운동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운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여러분, 이제 뭘 뜬다고? 밥도 이렇게 뜨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잔소리 꾼 같아요. 밥을 뜨면 뭐라 그래요? 상구야, 됐다. 요 정도면 딱 됐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근데 너무 많이 떠간다고 하나님이 혼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말 안 들어도 혼내시는 분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지. 그러면 내가 손해볼 동안 그 손해를 봐서 내 유전자가 꺼지고 유전자 손상된다면 하나님은 그거 회복시키는 데 더 관심을 가져요. 자, 우리가 뭘 먹고 있다. 야, 정말 맛있네. 그러면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적당하다. 이제 수저를 뭐예요? 놔라. 안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저보고도, 상구야, 됐다. 됐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 그러니까 하나님 됐잖아. 내가 하나님 됐잖아. 많이 놔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상구가 이게 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전자 꺼지면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만 해야 될지, 더 해야 될지를 다 우리에게 은밀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돼지같이 처먹는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 동물들은요, 자기 먹을 만큼 딱 먹었다 싶으면 딱 중단합니다. 돼지도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지 보고, 돼지야, 저 됐지? 그럼 돼지는 딱 중단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은 거부할 수가 없도록 돼 있으니까 말 잘 들어요, 하는 말. 그래서 동물들은 병이 별로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동물들이 과식을 하는지 아세요? 이 자연계에서 동물이 살 때는 절대 과식 안 해요. 여러분, 그 고기 좋아하는 사자들도 일단 자기 먹을 만큼 먹으면 뭐예요? 고기 널브러에서도 절대로 안 먹어요. 과식 안 해. 우리 사람이 과식을 안 되니까요. 동물들도 과식 안 해요. 안 하는데 과식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네? 어떤 동물이냐면 말들이 과식을 하는데 어떤 말들이 하느냐 하면 이 경마용 말 있죠. 얘들은 자연계에서 살 수가 없어. 맨날 그렇죠. 딱 갇혀서 막 사람들이 맨날 와서 손질해주고 뭐 그리고 또 이제 훈련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뭐예요? 꽉 차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차 있으면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뭐 속상하다느니 섭섭하다느니 이런 거 이제 악령으로부터 잡신으로부터 그런 나쁜 부정적인 신호가 계속 들어오면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 신호가 잘 안 들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런 신호를 잘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 예를 들어서,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한바탕 내고 나면 막 저절로 뭐가 땡기게? 술이 땡깁니다.
난데없이 술이 땡겨요. 에이씨! 마누라 해준 밥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응?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악령, 잡신이 들면 나를 죽이는 입맛이 땡겨요. 내 몸을 해치는 입맛이 땡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평화롭고, 예, 스트레스가 없고, 그러면은 술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반갑밖에 안 피던 사람이 스트레스 콱 받으면 뭐예요? 두 갑 사막 막 줄다 막 그럼 막 술 먹고 막 막 그 음식도 뭐예요? 막 콱 먹어버려요. 이게 다 영의 지배예요. 영의 지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 정신님이 들어와 있으면. 모든 것을 이 정신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적당하게 조절해줘서 가장 여러분 건강에 좋도록 적당히 먹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 있어. 참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히 먹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든지 적당히 절제하라고 그러면 악령은 그걸 절제를 뭐라고 느끼게 만들게? 하, 이제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이제 이렇게 그 악령이 하는 소리. 응? 뉴스 달라 그러니까 뭐 삼겹살 먹을 자유도 없다 이랬어. 그거는 뉴스타트를 철저히 무선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부정적이야. 철저히 부정적. 그러면 여러분 뉴스타트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 무슨 자유를 줄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신님이 성령이 딱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이 삼겹살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삼겹살로부터 자유케 해줍니다. 여러분이 커피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담배를 안 피우면 못 산다. 그 담배, 커피로부터 뭐예요? 자유케 해줍니다. 뉴스타트만큼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나는 술로부터 자유했다. 나는 삼겹살로부터 자유였다. 나는 요즘 사람들이요 막 너무 맵게 먹어요. 그렇죠? 그 이제 맵다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얼큰하다고 그러더라. 막 그런 거 막 전 먹어보면 막 입 안에서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런데 그게 굉장히 해롭거든요. 짜고 매운 거. 근데 짜고 매운 맛에 중독이 돼 있어. 짜, 이 맵지, 얼큰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더 짜고 더 매울수록, 특히 매운 맛, 매운 맛의 주성분을 캡사이신이라고 그럽니다. 캡사이신. 이 캡사이신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신경을 좀 마비시켜요. 그래서 얼얼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먹어도 충분한 것 같지가 뭐예요? 않고 자꾸 더 먹고 싶고
그런 그래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식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은요 지금 다 그 내가 병 날 수밖에 없도록 살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음성과 자꾸 분리돼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멀리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식생활 습관도 그렇게 자꾸 유행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건강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적당히 먹는 거예요. 그 뭐를 적당히 먹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적당히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건강에 가장 유익한 그런 음식이 있겠느냐? 왜 채식이 그렇게 건강식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면 주로 뭐를 해치는 것이 가장 건강을 해치는 것이요? 유전자요. 그렇죠? 유전자가 우리의 세포의 상태를 결정해 주는 건데, 이 유전자가 유전자가 상처를 받았거나 손상을 받았거나 켜져야 될 유전자가 충분히 켜지지 못하고 그러면 그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그것이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가장 손상시키고 유전자를 꺼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란 게 뭐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 잠깐 배웠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빨간 거,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곳이냐면 자동차로 치면 저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입니다. 엔진에서 뭐 해요? 뭐 하는 데가 엔진이요? 자동차 연료, 자, 가솔린이나 뭐 기름, 디젤, 기름이 엔진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타는 거예요. 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를 하면서 이제 그 전기가 생산이 되고 그래서 차도 알고 보면 결국 전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에너지, 그래서 엔진에서 폭발해가지고 피스톤이 움직이고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타야 돼요. 그럼 우리들의 연료는 뭘까요? 자동차의 연료는 막 기름이다. 우리의 연료는 뭐예요? 우리의 연료는 당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국수를 잡시고 그게 다그 속에 전분이 있고 전분을 씹어서 위장으로 가면 위장에서 전분을 분해해서 당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당분이 여러분의 피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당분이 저 미토콘드리아로 갑니다. 가면 여러분은 이제 숨을 쉽니다. 호흡을 해요.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과 산소가 만나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스파크는 전기 스파크죠. 그렇죠? 그 전기 스파크를 뭐가 만들어요?
생명이 만드는 거요. 그래서 생명 스파크라 그래서 그거를 생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팍팍팍팍 해서 당분이 연소가 돼 가지고 그 당분에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잘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물. 그 부산물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그 부산물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자. 이거 이게 세포고 이게 세포 핵이고 요건 뭐예요, 요거? 염색체, 유전자 뭉치. 요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와서 스파크가 와서 태우면 여기 뭐가 생산이 돼요?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에너지가 생산.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서 그 부산물로 이게 생산돼, 이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활성산소 이게. 이 활성산소가 세포에 참 나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서 파괴를 시키고 이 여러분의 유전자도 산화시켜서 파괴하고 그리고 세포막도 산화시켜서 파괴해가지고 자꾸 노화 현상을 빨리빨리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유전자도 산화시켜서 변질시켜요. 그러면서 꺼버려요. 그래서 이 우리 인간들이 병에 걸리게 되는 가장 그 원인 물질이 뭐라고요? 이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자꾸 이렇게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안 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가서 유전자를 계속 손상시키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이건 활성산소가 여러분 볼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 자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성산 이게 우회전입니까? 예? 예. 일로 좌회전? 예. 일로 가면 이 활성산소가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가지고 결국은 물과 산소라는 여러분의 건강에 오히려 유익한 물질로 활성산소가 바뀌어버려요. 자,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야. 왜?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가장 많이 손상이 돼. 그런데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다 땡겨가지고 물과 산소로 만들어버리면 그 대박이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뉴스타트를 해도 회복이 뭐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박사님, 그러면 그 활성산소를 이렇게 물과 산소로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알고 싶죠? 그렇죠? 이거 잘하면 최고야. 아시겠죠? 이거 잘하면 최고야. 자, 그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SOD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 너무너무 좋은 거야. SOD. 이 물질은 간에서 생산합니다. 이 SOD는 뭐 하는 물질이냐면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만들어 변환시켜버리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생산된다고요? 간에서 생산되는데
간세포를 잘 관찰해 보면 그 간세포 안에 이 노란색 유전자가 들어 있어. 이것이 바로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가 잘 켜지면 SOD가 충분히 생산이 돼 가지고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잘 해놨죠, 그렇죠? 병 안 걸리도록 해놨다니까. 자, 그러면 내가 병에 걸린 원인은 뭐 때문에 걸렸구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잘 켜지지를 뭐예요?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SOD 유전자가 안 켜지고 꺼진 이유는 뭐예요? 그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맨날 기가 막혔어. 예, 예. 뭐 때문에 기가 막혀요? 걱정, 근심, 잡념, 스트레스. 그거는 누가 내 머리에 자꾸 넣어줘요? 잡신들이. 그 잡신과 내가 싸우질 않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자꾸 줄라는 사람이 있고 또 뭐요? 자꾸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자꾸 받아들였다고. 그죠? 잡신이 잘 때도 걱정거리를 숨어도. 네 걱정도 안 되나? 그걸 자꾸 받아들이지. 받아들이면 활성산소, 이 유전자 꺼져버려. SOD 유전자. 그러면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대로 다 유전자 쪽으로 가서 유전자를 자꾸 손상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쩌냐고 뭐라 그랬습니까? 반쯔 바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점프를 해야 된다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잡신이 온갖 이 SOD 유전자를 꺼버리려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잡신 생각대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싸우라 이 말이야. 싸우라. 그렇죠? 그래서 내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내면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만 돼.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꾸 해보시면 이제 노하우가 생겨. 아, 그러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네. 정말 내 마음이 기뻐지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 자, 그래서 이 SOD. 예. 자, 그러면 근데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기분 좋게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약간 또 유전자 꺼져서 있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이 SOD와 유사한 물질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예. 그 SOD를
무슨 물질이라고 그러냐면 이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뭐 시킨다고요? 산화시킵니다. 그런데 저 SOD는 산화시키는 유전자를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들을 끌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산화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OD 같은 저런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화 방지 물질. 혹은 산화 방지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SOD 유전자가 꺼져버렸을 그런 경우를,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감안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감안해가지고 이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음식을 만들어 뒀을까 안 뒀을까? 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결정적으로 해치는 물질이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라고 이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담배만 가지고 폐암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태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그런 사람마다 다 폐암에 걸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루에 세 갑 네 갑 피워도 폐암 안 걸리고 잘 사는 사람 있어. 그런데 뭐 담배 한 가지도 안 피우는데 폐암 걸린 사람도 뭐예요? 있어요. 물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보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폐암 걸릴 확률이 더 많죠. 그렇다고 해서 담배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 자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이유는 담배 연기 속에 폐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그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물질을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40여 가지 이상이 있어.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게 참 나쁘긴 나쁘죠. 그러나 이 활성산소만큼은 나쁘지 않아. 아시겠죠? 그럼 이 활성산소가 얼마나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담배를 피워도 어떤 사람은 폐암이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폐암 걸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런 차이입니다. 그 사람 담배를 바쁘게 일하다가 근데 담배 피우는 피는 시간이 쉬는 시간인데 하면서 야 오늘은 상구 생각이 나네. 참 그 자식 좋은 놈이었는데 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자식하고 캠핑도 가고 참 좋았다. 요새는 어디서 뭘 하고 살까? 이렇게 좀 담배 피우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담배를 피워도 담배를 피워도 활성산소 어째 산화 방지 물질 SOD 유전자가 꺼지지를 않아. 근데 또 어떤 사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좀 쉬는 시간이 돼서 담배 하나라 담배라도 한 개 피는 시간이 되면 꼭 이제 이런 시간 뭐 상고 이놈의 새끼 내가 이놈의 새끼가 내 돈 떼먹고 지가 어디까지 잡히기만 잡혀봐 이놈 새끼 그러면 SOD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요.
그러니까 SOD도 안 나와. 그럼 활성산소는 활성산소대로 유전자 손상시켜? 또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은 발암물질대로 유전자 손상시켜? 그러니까 암도 잘 걸리지. 적어도 담배를 피울지라도 SOD가 잘 켜지면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만 가지고 암에 걸리기는 충분하지 뭐예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소위 산화 무슨 물질? 방지 물질이 그렇게 건강에 중요하다 이 말이야. 산화 방지 물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변질되거나 꺼져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화 방지 물질을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충분히 넣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습니다. 주셨죠.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예상했어. 그래서 얘들은 산화 방지제가 필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뭘 먹으라 그랬다고요? 응?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먹어라. 그러면 산화 방지제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예,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게 과학하고 성경하고 분명히 일치한 거예요. 산화 방지제가 거의 없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게? 그게 육식이야. 네. 참, 여러분. 그런 걸 보면 기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에 오셔서 하루 삼시 세끼 먹는 모든 음식 속에는 산화 방지제가 차고 뭐요 넘치도록 들어 있는 거야. 산화 방지제라고 여러분이 따로 사 먹을 이유가 뭐요 없어요. 그런 거 따로 사 먹으면 너무 과잉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산화 방지제는 어떤 물질이냐?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 뭐는 군청색 이런 식물의 색소가 다 화학 물질입니다. 이 색소가 다 산화 방지제야.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에는 산화 방지제 없는 식물성 음식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필요한 것이 이 산화 방지제인데 이런 각종 초록색 색소, 군청색 색소, 빨간색 색소, 주황색 색소 이런 모든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색소도 있어. 그 색소들은 우리가 이름을 알건 모르건 간에 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산화 방지제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채식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래서 참 이게 근데 육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산화 방지제 섭취가 너무너무 적어. 그래서 산화 방지제 섭취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고기 먹는다. 그럼 산화 방지제 없어. 삼겹살, 갈비 뜯어봐야 산화 방지제 없어. 그러니까 산화 방지가 안 되니까 활성산소에 의하여 유전자 손상 변질이 더 뭐예요? 많이 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육식하는 사람이
암에들 잘 걸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채식을 하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간세포에서도, 예? SOD를 어떻게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이 SOD 유전자가 항상 잘 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 생명, 생기를 받는데. 그래서 내 내면의 환경을 항상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은 얘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왜 채식이 건강식일 수밖에 없느냐가 너무나 뚜렷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 암세포들은 영양소 균형이 깨졌을 때 암세포가 잘 생겨요. 특히 뭐가 많을 때, 3대 영양소 중에, 예? 여러분, 탄수화물. 그 다음에 뭐예요?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정상적인 비율은 이 탄수화물이 70%, 단백질이 15%, 지방질이 15%. 이 비율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이 건강식대로 먹으면 이 비율이 자동적으로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먹어도 단백질이 섭취된단 말이냐?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쌀밥에 단백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쌀에도 보면 약 8% 또는 9%. 밀은 14%. 단백질이 더 높아. 그 다음에, 콩은, 네? 콩은 26%. 그러니까, 콩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단백질 과잉이야. 그 여러분이 지금, 자, 이렇게 잡수시는 거는, 이거를 평균하면 뭐예요? 대충, 자, 두부에는 단백질이 더 높아. 네. 그러니까, 가끔 두부 먹고, 콩 먹고, 견과류 먹고, 쌀밥 먹고, 국수 먹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자연히 평균하면 몇 프로 되겠어? 15%야. 단백질이 15%야. 지방질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탄수화물이 70% 돼서 이 균형이 딱 좋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하면 탄수화물 30%, 네? 그 다음에 단백질 뭐예요? 40%, 지방질 30%,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 균형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세포들이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양소 균형이 깨진 상태가 괴롭는데 그런 비정상 상태에 그래도 적응을 하기 위하여 암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암세포들은 정상적인 세포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잡시는 염색에서 영양소 균형이 딱 맞기 때문에 암세포들은 빨리 본래대로 옛날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가지고 암성질이 점점 죽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건강식을 하는지 잘 알겠죠. 자, 그래서 활성산소가 문제구나. 그래서 활성산소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뭐게? 그게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C. 여러분, 활성산소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비타민C가 주인공이야. 이 비타민C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결정하는 이런 산화방지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건강에 제일 정말 좋은 물질이 있다면, 그게 비싸야 될까요? 싸야 될까요? 왜 싸야 돼요? 제일 중요한 물질일수록 비쌀까요? 싸까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에 좋은 물질이라면 뭐요? 비싸야 되지, 이렇게 해서. 만약 건강에 진짜 좋은 물질을 하나님이 그렇게 비싸게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을까? 그렇죠. 그럼 뭐 돈 많은 사람만 건강해지라는 건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강식을 연구를 해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이 산화방지제인데, 그리고 또 그 산화방지제 중에서도 최고의 산화방지제가 비타민C인데, 그 비타민C는 식물성이라면 모든 것에 다 있는 게 비타민C야. 여러분이 설악산을 탁 쳐다보면 지금 여러분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네? 그게 전부 비타민C 덩어리라. 나무 잎사귀로부터 시작해서 뿌리, 가지, 나무 껍질, 모든 그 열매, 그 모든 것이 곧 다 비타민C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타민C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에 중요한 걸수록 전혀 비싸지 않게 얼마든지 공짜로 먹을 수 뭐요 있도록 천지 백가리로 해놨다 이 말. 천지 백가리로, 천지 백가리로, 응? 쎄 빌리게 해놨다. 아시겠죠? 응. 우리 몸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그거는 막 산속 깊이 들어가서 찾아내야 돼. 왜?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이 50년근 산삼을 1,000만 원 주고 사먹는다 그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소용이? 그것도 그 산삼이 왜 좋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산화 방지 물질이 들어있대. 그럼 산화 방지 물질은 상추에는 없고 순응털이에요. 아시겠죠? 다 왜 좋노? 그럼 산화 방지 물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산화 방지 물질이니까 뭔지 모르고 산화 방지 물질이라는 게 있나? 그 산삼에만 있는 모양이지. 이 사람들이 무식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산화방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몸에 좋은 걸 쓸수록 흔하게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쉽게 재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음식이 가장 건강한 음식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